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부산 글로벌 콘서트 공연 실황이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방탄소년단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10월 15일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했는데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총 5만 4천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지만 그라운드에 입석과 좌석을 배치할 경우 최대 8만 명까지 관객들이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하이브는 방탄단 멤버들과 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이번 글로벌 콘서트의 수용 인원을 총 5만 명으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이번 부산 글로벌 콘서트의 공연 실황이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방탄소년단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 공연 실황이 JTBC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글로벌 콘서트는 위버스와 네이버 나우 등 온라인 플랫폼과 JTBC 등 TV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